공구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과 시계값. 1번 5.5의 제곱 곱하기 2.9 곱하기 빼기 4.5의 제곱 곱하기 2.9의 값은, 이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 이거 이제 곱하기 2.9 곱하기 2.9 이 공통인수가 되는 거지. 공통인수. 그래서 곱하기 2.9를 앞으로 빼. 빼면은 5.5의 제곱 빼기 4.5의 제곱이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또 인수분해 되잖아. 가로가 제곱의 차. 제곱의 차. 그래서 2.9 곱하기, 이건 인수분해가 합과 차의 곱을 인수분해 돼. 합과 차의 곱. 합과 차의 곱. 그래서 5.5 더하기 4.5. 5.5 빼기 4.5.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2.9가 되고 곱하기 5.5에서 4.5도 하면 10이 되고 곱하기 5.5에서 4.5, 1이지, 1. 5.5에서 4.5 빼면 1. 그러니까 답이 2.9 빼기 10이니까 29가 되는 거예요, 29.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수분해를 이용하면은 좀 쉽게 풀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다음에 2번. 99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99 빼기 3. 그럼 이거는 뭘 보냐면은 99를 치환을 해보자. A로.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요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몇 번? 3번. 합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 인수분해 이렇게 돼.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쉽네. 그러면 이제 A에다가 99를 집어넣어. 99 집어넣으면은 99 빼기 3 곱하기 99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99에 3 빼면 96. 그러면 96 곱하기 100이네. 답은 얼마? 9600. 1번. 1번. 이렇게 된다. 3번 보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이거 갖고 와라. 아, 이거는 1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빼기 10. 야, 근데 이거 쉽네. 그냥 해도 됐겠다. 1 빼기 3, 3은 9 더하기 5, 25 빼기 7, 7에 49 더하기 9, 9, 81 빼기 1, 2, 1. 야, 이거 계산해도 되겠다, 이거. 야, 문제 너무 좀 그런데? 이거 답 나오잖아. 인수분해, 그러면 요렇게 두개 묶는 거야. 요렇게. 왠지 눈치챘지? 이게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 제곱의 차. 이렇게. 제곱의 차. 제곱의 차.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돼. 요거. 1 더하기 3, 1 빼기 3. 더하기 5하고 7은 5 더하기 7, 5 빼기 7. 그다음에 더하기 이거는 9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은 9 더하기 11, 9 빼기 11.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거 계산하면은, 계산하면 1 더하기 3 하면 4. 그러면 4 곱하기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12. 12 곱하기 5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9 더하기 11 하면은 20. 곱하기 9 빼기 1 하면, 9 빼기 11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거 4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24 더하기 마이너스 40이 되네.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72. 답이 마이너스 72가 된다. 근데 이것보다 그냥 아까 구한 거쭉 더하는 게더 편하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싶다, 이거.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49 더하기 81 더하기 120이라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4번 보자. 야, 내 생각엔 이제 4번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4번이. x는 5 플러스 2 루트 6분의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일 값. 뭐부터 해야 되냐? 유리화. 야, 이거 유리화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5 플러스 x가 5 플러스
이 우측번이잖아. 이거 유리화부터 먼저 시켜야 돼. 유리화 시키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똑같은 걸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 시켜야 되지. 그래서 5 마이너스 2 루트 6. 5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곱해. 자, 그러면은 분모는 5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6의 제곱 분의 5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가 되냐? 분모는 20, 이건 25가 되지, 이거. 그럼 25 빼기 24가 되네. 1이네, 1. 1분의 5 마이너스 2 루트 6. 아, 유리화시키면 5 마이너스 2 루트 6이다. 아, x가 5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되네. 그러면 대입이 아니라 요거일 값.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하면은 이거는 완전 제곱이 되네. x-5의 제곱. 그렇게 되지. x-5. 그러면은 요 인수분해 한 대에다가 요거를 x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 집어넣으면은 5-2√6 빼기 5의 제곱이 되네. 야, 그럼 5 빼기 5니까 없어지고. 결국 뭐야? 마이너스 2√6의 제곱.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2도 제곱하고 루트 6도 제곱해. 그럼 6이 된다. 그럼 4 곱하기 6, 24. 답이 5번. 5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러니까 유리화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5번 보자. x 플러스 y는 7, x 빼기 y는 2일 때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거. 아, 괴롭네. 이건 항이 4개지. 하나, 둘, 셋인데. 항이 4개일 때는 2개로 묶는지 3개 하나로 묶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2개다. 공통인수가 나오죠. 이건 완전제곱 안 나오고 그럼 공통인수. 요거 2개 앞에. 그러면 앞에 거 2개는 공통인수가 x제곱. 그럼 x제곱으로 묶고 x제곱으로 묶으면은 x-y. 뒤에 거는 공통인수가 y제곱인데 이거.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야 돼. 왜 플러스로 만들어주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 그러면은 x-y가 된다. 야, 요게 좀 중요했어. 요거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는다는 거. 특히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야 나오는 거지. 그 마이너스로 묶어야 이 공통수 나오잖아. x-y, x-y. 이거 마이너스로 묶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공통수가 나왔다. 뭐냐? x-y. 그럼 남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러면 요것도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x 마이너스 y 이거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7, x 빼기 y는 2. 그러면은 2 곱하기 7 곱하기 2네. 그러면 28. 28 되겠다. 답이 그래서 28. 28이다. 열심히 하자.